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매우 신비롭고 오묘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시작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성도가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수 있도록 하는 영적 매뉴얼을 작성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기를 힘쓰며 깨어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예배소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감할 수 있지만 추신이라고 할까요? 덧붙임의 말, 즉 에필로그를 그 마지막 덧붙임 말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추신은 바울이 예배소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신에 대한 안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 3년 동안 눈물과 훈계로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의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어떻게 예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며 철저히 성령을 의탁하여 사도의 일을 감당했던 바울이지만 연약한 인간임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이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영어의 몸이 된 바울의 마음은 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으며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예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안위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이단 2단 사설, 이단들의 가르침을 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위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만큼 너희도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에베소교회 성도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고 싶었고, 그 인간적인 교류는 어떤 감정적인 교통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적 교통임을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싶었을까요? 로마 감옥에 갇힌 자로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무사히 감옥에서 빠져나가서 또 복음을 더 많이 전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빌리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기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마울는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물질적인 피로보다도 나를 위해서 이 순교의 길을 잘 가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말하는 마지막 소원 이 있어요. 소원을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고 싶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싶습니다. 혹은 또 순교의 자리에서 죽는 것도 영광이지. 그렇게 말을 해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기도하다가 죽고 싶어요. 기도하다가 죽고 싶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고 싶어요. 순교하면서 죽고 싶어요. 그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미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예수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각오를 했고 실상 그렇게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순교의 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성주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오직 내가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교의 길을 갈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데 입을 크게 열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므로 죽음 앞에서 흔들릴 수 있고 실상 그 당시 아주 짧은 말 한마디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살수 있고 저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을 다 잡아다 놓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경책을 앞에다 놓고 십자가를 밟고 성경책에 침을 뱉으면 그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하고 만약에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내려져 옵니다. 사도요원의 제자이며 신실한 감독인 폴리갑에게 그의 절친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으니 우리의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말해주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나 폴리갑은 내가 80이 넘도록 살았지만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겠는가 하고 바울의 태움을 당하며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기서 말씀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여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죄 사함과 부활 구원과 거룩한 하나님의 따라 영광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비밀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외에 어떤 우상도 종교로도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울은 이러한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왜 바울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요. 죽을 각오한 사도인데 왜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여기서 담대히는 확신과 용감하게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혹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소극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 심지어 죽음이 앞에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이 받은 사도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교도들과 우상숭배자들과 핍박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단언코 죽음입니다. 죽음 밖에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게 갈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다른 것은 우상숭배이며 죄악이며, 거짓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그의 마지막, 마지막 소원이었다. 지금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죽음 앞에서 혹시 이 복음의 확신이 약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는 바울이 말한 당당히 아낌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가 바로 피의 전제입니다. 피의 전제는 순교의 피로 마지막 예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바울은 오랜 동안 옥살이와 지친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육체의 쇠지남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마치 포도주잔에 포도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붙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남김없이 쏟아붓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신이라는 말은 대사 또는 사절, 사절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장로가 되다. 장로, 장로라는 뜻입니다. 장로는 그 당시 유대사회에 산해 들인 공회의 회원들, 원로들을 뜻합니다.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높은 사람을 뜻하죠. 현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목회자와 그냥 말 그대로 장로예요. 그 목회자도 장로급에 속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로인데, 보금을,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목회자죠. 그리고 일반 장로는 심우장로죠. 그 둘다 다 기름 부은 장로, 보금의 대사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내드린 공회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상위계급이지만 그들은 권력과 탐욕과 부정부패에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내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내드린 공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유대교라는 탈을 쓴 사탄의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바울이 쓴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사. 장로라고 말한 것은 복음의 사신이요 대표자로서 영적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 당시 장로들은 영적 권위가 있고 복음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로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복음의 사신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대리자, 복음의 사신인 바울이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 야망을 쥐어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감옥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복음의 사신임을 아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대리자인데,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감옥의 쇠사슬로 매여 있었다. 쇠사슬에 메인 복음의 대리자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바울의 사도직이 사내들인 원로들과 비교할 바가 못 되고, 로마 황제나 로마의 관료들과 비교하면 초라하고 불쌍하고 형편없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복음의 사진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내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예수 복음으로 살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복음의 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의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의 대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복음의 사신으로서 바울이 더욱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최고랑을 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쇠고랑을 차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의 사신으로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가치있고, 자랑스럽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살면 더 많은 권한과 핍박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말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는 사탄의 하수인이고, 예수 믿음을 위격하는 이단 아들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자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단을 했습니다. 그 시대가 로마 황제 핍박 시대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어느 세대든지 지금도 예수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한다면더 많은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아니라고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음이 거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핍박받는 복음의 사진이 된 것을 매우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복음의 사진으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손과 발의 차인 착고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디모데우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착구에 차여서 감옥에 들어가고 묶여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통을 주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악한 자들 다 물리치고 감옥을 뛰쳐나오고, 그리고 또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손과 발에 착고에 차여진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니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사도가 된 것을 후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굶주림과 고난과 굴욕을 당하더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고 멸시를 당하는 자신을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이기지 말라.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은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느끼는 자괴감이지요. 예수님도 대세 서장의 종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옷 벗김과 벌거벗은 몸으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모멸감과 부끄러움과 치욕을 느끼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 인간적으로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러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가? 좌괴감을 가지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멸감과 치욕감을 죄인을 고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진리의 가치로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치셨던 것입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가치있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께서 귀여기시는 진리의 가치로 십자가를 치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박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예수 믿다가 젊은 여대생이 공안원들에게 붙잡혀서 강간 돌림을 당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도 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그 여대생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어떤 목사님이 만나서 물어봤어요. 내가 자매님에게 복음 전한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 여대생이 그러더래요. 아니요. 저는 예수 믿고 군받은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어떤 모멸감과 치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절대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을수록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지만 복음에 있어서 사도바울은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굴욕과 환란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가 된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으리라고 분명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쇠사슬이 메인 하늘의 사신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쇠사슬에 메인 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은 바울에게 쇠사슬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당시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바울에게 마치 옥죄이는 쇠사슬과 같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했지만 그 사도바울의 온 몸과 영혼을 얽어매는 쇠사슬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풍습과 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박해와 이방인들의 이단 사설이 바로 사도바울의 온 몸을 옥죄이는 쇠사슬이 되었다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세 속에서 사는 삶이 매우 좁고 협착하여마집 마귀가 쇠사슬로 우리의 삶을 얽어매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환란이 오면 올수록 감옥에 갇혀 차고에 채이면 채일수록 죽음이 육체를 옥죄이면 옥죄일수록 그 안에서 바울은 더욱 더 복음을 당당히 당연하게 전하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아주 어렵고 힘든 열악한 상황에서도 복음은 당연히 전할 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위기가 와도 아무리 핍박이 와도 복음은 당연히 전해야 되는. 말이다 하는 것이 복음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머스트, 니즈죠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 니즈, 자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골라 가지고 구입합니다. 어떤 자기의 수고를 들여서라도 니즈를 꼭 갖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머스트입니다, 니즈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파멸로 가는 내 가족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전해야 될 복음을 왜 못할 말 하는 것처럼 수줍은 태도로 눈치 보면서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인간적인 불이익과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서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내가 어떤 이, 이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불이익과 이권과 손해, 고통은 마귀가 주는 공포요, 협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만약 복음의 진실을 말하면 육체적으로 불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역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가 당연히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도록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쓸 말이 많지만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등등 나머지 바울의 형편을 알리는 일에 대해서는 이 편지를 대필하고 전달해 주는 두기고에게 맡기겠다. 다른 사정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성공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할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일을 우리가 할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올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과 자기가 받은 성령의 확신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위해 마지막 말 에필로그와 성도들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평안은 복음을 받고 천국의 소망에 닻을 내린 자에게 임하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이 바로 평안입니다. 복음을 받고 천국을 향하고 있는 성도들이 마귀의 계략과 세상 권세자들의 핍박과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강한 연대가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영적 연대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성도들이 하나로 묶여져야 돼요. 여기 있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우리는 성도들의 연대, 영적 연대의 중요한 끈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평안함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될때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천국에 입성하여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갔다면 나 혼자 기도해서 된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영적 연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서로에게 마지막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친구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맨 마지막으로 맺는 말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라는 말은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게 끝이 없이 마지막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처럼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동일하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 믿음은 똑같습니다. 요한교수록에서 우리 주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행위는 많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남기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고 진심 당부했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당부했어요. 우리 주님의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그 사도마을이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다. 변함없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변질되었다는 뜻이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 규모와 교사 확장, 물질주의와 타협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사랑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마지막 때의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어느 교회보다 특심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열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데 혈안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실은 그리스도에게 반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악 죄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와 우리 교회에게 부탁한 변함없는 믿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라고 하신 처음 사랑은 세월이 가고 세상이 변하고 온갖 마귀의 유혹과 공갈 협박이 있고 육체적으로 고난과 환란이 와도 변치 않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천국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결코 잊지 마라.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만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변함없는 예수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천국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